My Korean Husband. 안녕하세요. My Korean Husband의 미스터 권입니다. 저는 호주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한 달 전에 한국으로 와이프랑 같이 왔습니다. 제 와이프는 My Korean Husband이란 그 블로그에서 웹툰을 만들고 있고요. 저희가 대부분 비디오를 와이프랑 같이 영어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비디오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많이 쉽지가 않네요. 특히나 또 제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네요. 혹시나 못 알아들으시거나 그러면 여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. 제가 호주에 뭐 되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 6년 정도 있으면서 매년 한국에 잠깐 한 달이나 2주 정도씩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게 참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와이프도 옥수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매일 쓰지 한국어를 쓰는 일이 거의 많이 없어서 이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.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영어로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알아듣는 친구도 있지만은 네 영어 한다고 자랑하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이 비디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것들 특히나 호주나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 그리고 뭐 비자 관련돼서나 그런 거는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릴레이션십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처음 비디오인데 많이 부끄럽고 많이 떨리네요.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만들 때 좀 더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비디오가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영어 자막을 넣어서 만들 건데 이게 영어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